재산부 부정선거 웬 말이야? 아니 이게 뭐 장전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화살이 나가 이게 제가 언제 네. 그 무술배야 쏘지 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요. 루저들의 터출 문제로 소집된 긴급 반성. 아니 그럼 이 피는 뭐냐고?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뭐야? 그러면요 이 셔츠의 무드 피하고요 화살의 무드 피하고요 피 검사를 진행하시죠.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피 검사를 왜 해? 빨리 이놈들 쫓아낼지 말 건지 투표나 합시다. 쫓겨나느냐 마느냐 위기의 순간 경호가 마지막 기지를 발휘한다. 피 검사를 할지 말지를요 주민 투표로 결정하시죠. 아 그래 좋아. 투표 결과가 나오면 두말 않고 이 동네를 떠나는 거야. 좋아요. 어? 좋아요. 마침내 루저들의 운명이 걸린 주민 투표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. 맞았다며 저희를 동네 깡패로 몰아 이 동네에서 내쫓으려고 합니다. 우리 무관심해가지고 지금 쳐다보는 세상 아시잖아. 아이고, 아니 이런 거 줘봐야 다 이거 버리고 가잖아 사람들이. 어, 투표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웃잖아. 아 우리 진짜 이렇게 그냥 쫓겨나는 거야? 어? 아니야 됐어.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.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여주자. 대한민국에서 최고 회원수를 자랑하는 적궁 동호회 회장을 모셔온 루저들. 백문이 불여일 겸 무죄를 제대로 증명해보기로 한다. 그래 이거야. 여러분 이 고기 덩어리를 보십시오. 이렇게 제대로 된 석궁으로 쏘았을 경우에는 화살이 부러지기는커녕 고기 덩어리조차도 뚫려버리고 맙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 정 회장은 고작 전치 4주에 1cm 남짓한 상처만이 남았다고 합니다.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말이 안 됩니다. 이거 좀 보고 가세요. 이거 심지어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석궁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. 이건 뭐 화살이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부러질 리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. 즉 정 회장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맞습니다. 정 회장이 그놈이다. 그놈이네. 그래. 그래. 억울하겠네. 그 전단지 좀 줘봐요. 그래. 아, 전단지. 마침내 이렇게 승리의 여신은 루저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일까? 그리고 결전의 날 루저들도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로 달려온다. 뭐야? 투표 안 하는 거야? 취소됐나? 호탕만 쳤네. 아니 잠깐만요. 왜 그러세요? 문이 안 열려요. 문이 안 열린다고요? 문이 안 열린다고요? 형! 문이 잠겼나 봐. 어? 왜 그래? 왜 그러지? 아니 뭐가 이상한데요? 여기 아닌 거 아니야? 아니 희망복지. 어? 안 된대. 맞아. 아니 왜 문이 안 열리고 난리야. 여기요. 보세요. 아 저 투표소 문이 잠겨. 예? 오늘 새벽에 투표 장소가 바뀌었어요? 투표소가 바뀌다니 정 회장의 꼼수가 또 한 번 루저들의 발목을 잡는다. 투표하러 사람들이 왔다가 허당치고 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말도 안 돼 웃잖아. 이거 정 회장의 꼼수가 분명해. 시사 새끼. 제 4부 재판이냐 개판이냐. 찬성. 기권. 와 좋은데? 주민투표 결과 찬성 34표, 기권 15,450표로 피검사는 기각한. 그리고 마침내 각종 비리로 얼룩진 투표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. 말도 안 돼. 정 회장이 나쁜 아저씨야. 어? 당신이 투표장소 바꿔치기 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?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래?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더 이상 미룰 것도 없이 지금 만화방의 퇴출권을 정식으로 오늘 지금 공표를 하겠습니다. 어? 결국 루저들 이렇게 쫓겨나는 것인가 하는 그때 경호가 회심의 한방을 터뜨린다. 이건 오빠의 복수다 아이가. 만년 고시생의 명예를 걸고 내 무죄를 증명해. 지금부터 제가 화살을 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. 증인을 신청합니다. 동호회 회장 들어오십시오. 동호회 회장. 이야 여기가 무슨 법정이야?
동네 판상위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. 빨리 끝내. 나도 얼른 가서 우리 남편 밥 차려줘야 된다고. 자, 증인은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석궁 동호회 회장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석궁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시겠네요. 네, 전문가죠. 만약에 약 1m 남짓되는 거리에서 사람의 복부를 향해서 석궁을 발사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맞은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? 크게 다쳐서 평생 병원 시세를 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. 전치 4주는 얼음도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당연한 얘기죠.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. 증인은 석궁을 대단히 잘 쏘시죠? 네, 전문가입니다. 그러면 이 석궁을 이용해서 발사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까? 안 되는데? 왜죠? 이 석궁은 장전장치가 고장이 나서 하나님이라도 쏠 수가 없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그렇지, 당연하지. 맞은 나는 뭐야? 자, 이 석궁은 제가 그 현장에 가져갔었던 바로 그 고장난 석궁. 석궁의 베테랑인 동호회 회장조차도 발사 시범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아마추어인 제가 이 고장난 석궁을 이용해서 정 회장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다라는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만약에 이 석궁이 정상으로 작동했다라면 지금쯤 정 회장은 병원 신세를 졌거나 혹은 이미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결국 이 모든 것은 정 회장 스스로가 거짓으로 꾸며낸 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. 이 고장난 석궁을 이용해서 정 회장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다라는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것은 정 회장 스스로가 거짓으로 꾸며낸 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. 이에 본 변호인은 저희 퇴출권을 취소한과 동시에 정 회장은 즉시 연체료 50만 원을 납부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 경우의 회심의 일격으로 반상 회장이 술렁인다. 마침내 정의는 실현되는 것일까?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. 예? 아, 그게 무슨...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까? 게다가 정 회장은 형법 307조에 의거하여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이 됩니다.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. 어, 왜? 어, 뭐 다 안 받아줘요! 몰라! 아, 꼬이고 또 꼬이고 풀릴 줄 모르는 루저들의 인생! 연차를 내놔, 연차를! 안 돼요! 그래요!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 동네 안 떠납니다. 왜? 배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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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힘내라! 이 형은 항상 너희들 편이다! 루저들, 다음 주에도 파이팅!